도전하는 젊음과 함께하는 더 큰 감동 신한은행 사리그 마스터즈 이제 어느덧 이웃들의 2대0 리드 스코어 때문에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고 이 마스터즈 우승 트로피와 함께 마스터즈 상징 반지를 이웃들이 가져갈 수 있게 됐어요. 리버 스탬프에서 마지막이 가능하지 못했다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과연 정말 마지막 경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선수가 둥지로 몰렸는데 이 친구는 또 어떻게 나올지. 아 그렇군요. 리버 스탬프이네요. 그렇죠. 2시 8시라면 마지원에게 데미지 없는 위치만 누르게 됐습니다만 극단적으로 12-2시 아니라 이런 게 나오면 시작하기 전부터 핸디캡을 갖고 가야 돼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먼저 이윤호 선수의 진영이에요. 입었습니다. 파란색. 이에 맞서는 마지원 선수의 진영은 붉은색입니다. 네, 뭐 마지원 선수 입장에서는 우려했던 위치는 아니니까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네. 자, 마재훈이 뭐 상대가 뭐 2시간, 12시간 한 군데도 3개 세제를 갖추면 진짜 무서워지거든요. 무섭다는 건 바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확실히 이윤여 선수가 지난 시즌 3 결승전 때에서의 경기와 다르게 좀 더 보완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속도감이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 정도로 마재현 선수 상대로는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보완하지 않으면 진짜 마재현 못 이겨요. 한동욱의 속도 안 통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리버 스탬플. 자, 이윤혁 게임스코어 2대0으로 서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재현에 대한 결국 하나의 스킬로는 상대 가능한 선수가 아니라는 거죠. 자, 마재현 선수는 어떤 판단을 할지 이번 경기에서요. 근데 이윤혁 선수가 뭐 8배로를 시도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입구 쪽을 막는 플레이도 아니고요. 네, 빠른 스코어링 그리고요. 11회 지었어요. 11회. 뭐 아무래도 2대0의 스코어라는 것이 마재현 선수에게는 이윤여 선수가 유리한 상황에서의 8배로 플레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고 이윤여 선수는 한술 더 떠서 무난하게 출발을 합니다. 네, 이윤여 선수가 특히나 1경기에서 8배락 벙커링을 시도한 게 지금 심리적으로 마재현 선수에게 좀 압박이 되고 있고 스프링볼 가져가면서 그렇죠. 확장 이제 일단은 어떤 벙커링 등등에 대비해서 빠르게 저글링을 확보하는 빌드로 갔습니다만 뭐 멀티는 당연히 같이 가야겠고요. 일단은 뭐 입구를 막으면서 굳이 8배럭이 아니더라도 입구 막고 뭐 더블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본진에서 이런 출발을 보인다는 것은 상대 빠른 저글링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네. 이윤여 선수가 그렇죠.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바로 그 MSL에서는 원종서 선수에게 마재현 선수가 오드론을 그렇죠. 감행해가지고 승리를 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안정적인 빌드를 이윤여 선수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초 상대편의 빌드는 봐야 되는데 이윤열 마재현이 바다주로 저글링을 보내요. 그러면서 또 보내네요. 자, 저글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저글링 보여주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살짝 숨기고 저글링 그냥 내기가 예, 예. 달려가고 있어요. 야, 지금 야, 이게 최초에 이거 이거 근데, 벙커 완성 못 시키죠? 예, 벙커 짓기 전에 도착하겠는데요. 도착하죠. 에스스비가 도와주면 에스스비가 나왔습니다만 에스스비가 더 이제 봤어요. 이거 근데 막았어요. 자,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이건 막았어요. 저글링 6개도 아니고 벙커 완성됐습니다. 벙커 완성됐다고 이러고 있다가 일단 저글링들이 쑥 무시하고 본진으로 가는 수도 있긴 있는데 정찰 허용하지 마! 안쪽! 자, 안쪽 상황 체크했습니다. 계속 짓는 거 봤어요. 그리고 드럼 숫자라든가 전반적인 상황 체크한 이윤열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된다면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빌드 면에서는
이은열 선수가 좀 성공적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한동욱 선수와의 리버스 템플에서의 경기하고 이제 단순 비교하면은 마재현 선수가 그 경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안 좋죠. 예. 근데 뭐 이 정도쯤 했으면은 예,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예. 뭐 워낙 그 마재현 선수의 운영 능력이 뛰어나기 이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빌드만을 따져본다면 이은열 선수가 유리하게 출발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낫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앞마당 두고 돌아가거든요. 이거는 정말 초감각 대결이에요. 그 뭐 마재현 선수 보이지 않는 저글링, 이은열 선수 대처 좋았고요. 네. 아, 그 상태도 벙커도 하나 찍고 뺀 거고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튼 양 선수들 아. 자, 마재현 선수 응원하는 분들입니다. 그럼요, 아직까지 기회 있어요. 마재현 선수 끝나지 않았습니다. 적수가 없다고 판단되었던 이 마재현 선수 상대로 이은열 선수가 만약 이 경기 잡으면서 서류까지 하게 된다면 그쵸. 완벽한 네. 라이벌로 재탄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2006시즌에 어떤 옥게임의 기준 공식전 승률 순위 마재현, 이은열 두 선수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은열 선수가 이기면은 이은열 1위입니다. 차를 꾸준히 차단하면서 아래쪽에 병력들을 모아놨어요. 마재현 일단 저글링을 이렇게까지 뽑아낸 이유는 이은열 선수의 어떤 그 초반 병력을 좀 줄여주겠다는 의도인데 총진입니까? 네. 마재현 그러니까 메딕 나오기 전에 줄여주겠다는 의도거든요. 3회차례 병력이 이거 SCB 예, 공은 안 되고 이거 예, 저글링 완전 벗고 이제 저글링 이기죠. 벙커 필요 없어요. 이 정도 수준은 SCB가 진작에 나왔어요. 네. 마재현 선수가 완전히 올인했거든요. 이거 네, 자 1번은 다 버틴 쪽으로 다 버틴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마재현 선수 야 대박이네요. 네. 이런 플레이를 하다니 순식간에 앞마당을 네, 그렇게 네. 대처가 좋고 순간 대처가 좋은 이은열 선수도 이것만은 몰랐어요. 아니 이거를 아니 이런 플레이를 하려고 누가 상상을 합니까? 파이벤트 잡혔어요 지금. 파이벤트 가만나 이제 3회차를 야 마재현 선수 쉽게는 안 쉽게는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진짜다. 와 빅골이 오사카입니다. 모골이 조명합니다. 네. 와, 예 머리가 확장했고. 예 벙커 치워놓고 벙커 앞쪽에다가 머리 잔뜩 쌓아놓고 버무란. 테란에게 네. 승부사예요. 네. 마재현 네. 선수 네. 저글링 세 분의 바로 앞에가지고 그걸 이기는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야 1999년도에 변성철을 보는 것 같네요. 네. 아 진짜 말 그대로 허를 찔렸어요. 이은열이가 정말 마재현 선수 다운 승부사다운 선택이었는데 이거는 정말 올인 전략이거든요. 네. 이은열 선수가 나름대로 꼼꼼하게 정찰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재현 선수의 이런 의도를 그 꼼꼼한 이은열 선수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네. 야, 마재현의 판단 진짜 그 타이밍에 올인을 시간 됐지만은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마스터드가 우승 그렇게 주인공 아직 몰라요. 이런 경기를 펼치고 이런 선택을 하니까 지금 현재 마스터즈의 결승에서 붙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선수들이에요. 마재현은 진짜 정석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지휘자라는데 그 지휘 필요 없는 재즈에도 능한 아마 그런 기분이 박수네요. 이건 네. 지금 이건 중평이거든요. 박자 뭐 이런 거 없고 무조건 애드립이었어요 지금은. 아 그리고 이제 다음에 신한신 백두대감으로 가봅니다. 이것은 마재현이 테란 잡기 위해서 자신을 선택한 그런 맵이에요. 아 신한신 백두대간에서의 마재현과의 경기